오지랖이 넓어서 이것저것 뭐 그냥 아는 사람들 뭐 챙겨줄 일 있으면 챙겨주고 뭐 소개시켜줄 일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오지랖이 넓은 건 누구한테 닮았을까? 오지랖이요? 아버지요. 저희 집에는 손님이 끊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대소사 다 챙기셨고 찌스스해서 아이고 아이고 막 죽겠네 그러더니 손님 오시니까 무릎 꿇고 소주를 드시더라고요. 재수술했어요. 그럴 만큼 사람들 좋아하셨고. 사람 좋아하는 건 영락없이 아버지를 닮은 찬우 씨. 상태 메시지 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만 살고 싶다. 아버지처럼 살기는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들 아버지보다 잘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 시대에는 참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잖아. 진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었고.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면 좋은 기억밖에 없다는데 그런 아버지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게 된 지 서른 해가 다 되어갑니다. 아버지는 늘 친구처럼 지내길 바라셨고 넌 공부해라 뭐해라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행복하길 빈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다셨기 때문에. 봄에 돌아가셨어. 따뜻한 봄날에 네. 너무 차갑게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좀 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쳤고 예, 예, 예. 가사는 일단 아버지를 위한 헌정곡 녹음을 앞두고 예, 있는데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난 이제 알 것 같은 거 아버지 마음을. 당신의 어린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서 나 이거 50이 되니까 알 것 같은 거야. 예, 예. 당신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됐다 이거지. 이제 편히 쉬세요.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내가 알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썼거나 그 가슴도 되게 많이 생각해. 그 따뜻한 가슴 같은 거. 예. 우리 나 안아주고 막 이랬던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느새 어린 아들은 훌쩍 커서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덥다. 아버지와의 추억만큼은 어린 시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요걸 넣던 거는 그거든요. 아버지의 절반은 아버지를 창피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러네. 그걸 때문에 넣은 거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막 노동한다고 해서 창피한. 나는 되게 좋은 이미지의 아버지거든. 형님은 그런데 이제 그런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있지. 우리 주변에 많아요. 많지. 그래서 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써보는 거였고